네, 다음 소식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마트에 원산지 표기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값싼 수입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서 팔거나 중국산 대추에 원산지 표기도 하지 않은 업소들도 있었는데요. 단속 현장을 정진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 진구 전통시장 안 정육점. 냉장고 안에 멕시코산 돼지고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진열대에는 국산 돼지고기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저 멕시코산 냉장 같은데. 아니요. 이거 국산이에요, 이거는? 국산이에요. 국산이 없어요. 왜 왔어요? 추궁이 이어지자 마지못해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 사실을 인정합니다. 사장님, 내가 지금 다 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부분을 잘못했다고 인정하시고. 제수용 식품 판매점에서는 국산과 중국산을 구분하지도 않고 팔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이게 국산인지 이게 알 수가 있어요. 남구의 한 마트 정육점. 캐나다산 돼지고기에다 국산 표시를 붙여 포장해 판매했습니다. 국산 돼지고기는 외국산보다 삼겹살이 40%, 목살은 35%가량 더 비쌉니다. 캐나다산 삼겹살 맞죠?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2주간 부산 전통시장과 마트 1,200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를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표기한 업소 56곳을 적발했습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농축산물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길 당부드리고 원산지 구분이 안 되실 경우에는 저희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전화주시면 저희가 신고 접수를 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단속된 업체들을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기는 한편 설 연휴 전까지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진명입니다.